하면 분명히 안준영 PD님은 고치지 않았을까. 분명히, 왜냐하면 좀 메인 PD님이시니까, 그래서 그 PD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강했거든요. 아이돌학교 출연자를 아무나 잡고 물어봐서 3,000명 오디션 어디서 어떻게 보셨어요?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. 안 봤으니까. 결국에 그래서 지금 3,000명은 이용당한 거죠. 안준영 PD가 실내 같은 모양새는 맞지. 그러니까 그 안준영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절대 혼자 할수 없어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CJ는 지금 뒤에 숨어있는 형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두분 부서 맞았잖아요. PD 그리고 그 위에 부장. 그리고 더 나아간 건 없습니다. 지금까지. 겁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. 두슬부 방용을 어떻게 이기겠어요? 저 편하려고 가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들 잘 지내다가 나중에 돼요. 너무 죄송해요, 엄마. 옷은 찢기고 신발은 그 맨발로 쫓겨났으니까는 진짜 상상도 할수 없는 뭐 이걸로 애가 친정에 들어온 거죠. 1심에서는 그 유죄가 났잖아요. 글쎄, 웃기더라고. 아,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 안 되세요? 아, 어떤 게 맞습니까? 아니, 그 힘을 받은 게, 애들이 힘을 받은 게, 난 너무 억울해 사는 게. 조카에는 돌을 들고 올라왔고, 조카를 따라서 올라온 제부는 그 등산용 도끼를 들고. 아버지가 먼저 움직입니다. 건물 쪽으로. 그건 아들보다 먼저. 예, 아들을 데려가거나 만류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인 거죠. 오히려 앞장서요, 아버지가. 네. 그 발로 걷어차고, 그 오히려 이제 아들이 말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. 아버지가 아들을 말리는 행동은 전혀 없어요. 방영훈 씨가 아들을 말리는 장면은 전 제가 봤을 때 안 보인 거 아니죠? 그 어떻게 보셨다는 거죠? 찍지 마세요. 예? 저 찍으시지 마시라고요. 정현이. 아무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. 그런데 딸 생각날 때마다 그 방송을 틀어보면서 딸의 음성도 듣고 조금씩 그리움도 좀 있고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. 그 프로를. 큰 심려를 끼치려 두슬부가 소송 걸었던 핵심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거죠. 소송 결과는? 소송 결과는...